자, 이번에는 2010 버전으로 제가 인쇄하는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인쇄 미리보기 눌러보시면은 얘는 창이 이렇게 떠요. 그리고 밑에 쪽에 페이지 설정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설정 들어가셔서 여백, 각각 앞에서 알려드린 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쇄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 다시 홈탭으로 눌러주시면 홈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010 버전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얘가 인쇄 경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고요. 인쇄 영역을 설정할게요. 실무에 계신 분들은 많이 쓰실 겁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인쇄 영역 설정.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 페이지만 출력이 돼요. 그래서 인쇄 미리보기 눌러주시면은 다른 페이지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페이지 설정은 요맨 밑에 있다는 거, 요것만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뭐 차트에서는 기능들의 좀 차이가 좀 메뉴가 기능이 좀 많을 거예요. 몇 가지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근데 뭐 각각의 이름만 보시면 돼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고, 출력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가상 프린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깔끔하게 완성이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2010 버전도 출력하는 부분 차이가 그거밖에 없어서 좀 썰렁하긴 하지만, 네, 이렇게 된다는 거 보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본것 중에 제가 몇 가지 더 추가한 내용들이 좀 있죠. 자, 보조축이라든지 이 함수식 쓰는 부분은 참고적으로 한번 추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없는데 왜 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 더 알려드린 거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